정부는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모임 인원 제한을 풀며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했습니다. 책임을 넘겨받은 전국 지자체들의 각기 다른 고민을 강경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여기 저 건물 뒤에 우리 저 후동 있지. 후동이 검사장이 있어. 거기서 검사 받으면 됩니다. 학생이 탄 차량이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. 이 학교에서 확진자 10명이 나오면서 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검사를 받는 겁니다. 강원 지역의 경우 다음 달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되는데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. 갑자기 또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전면 등교도 조금 어렵지 않나. 그 전에 격주로 돌아가면서 했던 게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아서. 춘천시가 이달 초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.5단계로 낮춘 뒤 확진자는 100명을 넘겼습니다. 시는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도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. 향후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에만 확진자 10명이 쏟아진 대전시도 다음 달 중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. 지금처럼 그 인원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8명이나 몇 명으로 좀 더 방역을 강화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.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예정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실외 노 마스크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휴가철을 앞두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감이 커졌지만 새 거리 두기 시행이 방심으로 이어지면 코로나19 감염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.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을 강화한 만큼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